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라이너입니다. 이번에 식종2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골라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요 놈을 골라야겠죠? 좋습니다. 엔들레스. 자, 엔들레스인데 요것만 갖고서 싸워야 됩니다. 놀랍네요. 자, 어디 싸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바라기를 하나 놓고요. 하나 더 놓고요. 하나 더 놓고요. 자,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최선이죠. 저 녀석으로 레일 움직여가면서 막는 게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막을 수 있죠. 제일 아래쪽 요걸로 막아놓고요. 레일 움직여서 막고 네, 이런 식으로 막으면 어렵지 않게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막으면 되고 아래쪽에다가는 요거 깔면 되고 네, 문제는 저 위쪽인데 요걸로 막아놓고 올리면 완벽하죠. 잠깐 가운데가 안 잡혔네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제가 저 놓친네 저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펀치 가능하지 않나요? 네, 아마도 뒤쪽 펀치가 가능할 겁니다. 네, 백펀치가 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부터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최대한 모아서 하면 되겠죠. 자, 충분히 이길 수 있죠. 뒤로 갔는데 펀치 제대로 맞았고요. 네, 이제는 사실 더 이상의 해바라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저 피아노는 사실 아래쪽에 스파이크를 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끝났네요. 쉽네. 금방이네. 네, 레벨이 1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도. 자, 넥스트 레벨. 여기서 하나씩 더 고르는 거죠? 여기서는 어려운데요. 네, 이걸 골라야겠죠. 자, 카드가 좋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환장합니다. 자, 일단은 네, 당연히 다 들고 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겠고 게다가 제가 앞쪽에 이거 수레가 거의 쓸모없는 수준이라서 자, 이거 좀 어렵겠는데요. 막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자, 이거 기다려야 돼요. 아, 못 기다려나. 기다리기 잘했네. 됐습니다. 초반에 좀 느리게 가더라도 네, 이거 막긴 막아야 되는 거니까
좋아요. 네. 저 펀치맨 녀석을 두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런 콤비네이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쵸? 항상 중요한 건 콤비네. 저건 뭐죠? 저 녀석은 뭐죠? 닭? 공격을 해오네? 오 세상에. 맙소사. 와. 야, 저런 게 있구나. 그냥 털렸어요. 자, 이것도 안 막아놓으면 뚫립니다. 자, 이거 막아야 돼요. 와, 못 막았어, 못 막았어. 뚫렸어, 뚫렸어. 완전히 뚫리지 않았는데, 막을 뻔했어요. 자, 난이도가 있군요. 이게 쉽지 않군요. 네, 상대들이 막강한데요. 네. 이거는 요거 써야 됩니다. 자, 이러면 다 막은 거죠? 쉽지 않다. 야. 근데 골드 얻는 건 좋은데. 역시. 엔들레스. 어렵네요. 자. 여기서 앞뒤로 쏘는 거랑, 요건데, 요게 낫죠? 네. 아무튼 카드가 지금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자, 다 집어넣고 가면 되겠어요. 이게 사실 해바라기를 이게 되게 잘 넣어야 되는데, 제가 놓는 타이밍을 자꾸 못 놓고 있어서. 그리고 이 수레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세 번째 스테이지는 그래도 수레를 이용해서 위에 세 칸은, 네, 기물 하나로 막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시간 좀 벌고요. 됐어요. 넣어서 쏴주고. 자, 한쪽 막았고요. 해바라기 빨리빨리 놔주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러면 막았죠. 아, 근데 사실 위쪽에 놓는 거는 좀 에러기는 한데. 네, 의는 되죠. 잘났다. 제가 생각해도 잘했네요. 그죠? 이러면 막았죠? 동전 보석 같은 걸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보석은 나오질 않고. 자, 지금 까는 건 아주 잘 깔고 있습니다. 제일 위가 좀 문제인데요. 두 개를 놓으면 상관없겠죠. 플랜트가 남아 돌기 때문에 하나 쏘고요. 아, 앞에 그냥 갑옷을 입힐걸.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갑옷을 입히는 게 더 유리했을 텐데. 자, 하나 쏘고.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또 이게 난이도가 좀 애매하네요. 쉬울 때는 또 엄청 쉽고, 어려울 땐 또 상당히 어렵고.
쉬울 땐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아닌가? 원래 쉽나? 어어 잘못 눌렀어. 어어 이런 뭐 젠가든으로 온 거는 뭐 좋은 거지만 어 그리고 부스팅은 좋네요. 어 저 부스팅은 상당히 좋은데요? 저거는 나중에 진짜 어려운 판 있을 때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엔들레스. 어? 왜 새 걸 안 주지? 왜 새로 뽑길 못하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공짜 얼리는 친구, 이 얼리는 우리 귀염둥이, 이 귀염둥이를 이용해서 앞쪽에서 얼리는 거 요런 게 가능할 수 있겠고요. 좋아요. 내 시간 좀 벌어놓고 오케이. 자 막아놓고 깔고 자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말이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양쪽이기 때문에 위아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한쪽에서 일단 시간을 좀 벌어놓고 네 하나 더 깔면은 충분히 시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제 생각엔 이거 막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놓으면은 그 다음에 먹히기 귀찮으니까 얼려놓고 해바라기 계속 놔주면서 자 이제는 저 녀석은 또 뭐야? 꼭 한 번씩 저렇게 위기가 등장하네요. 옷을 벗어놨어. 그래봤자 펀치보이 앞에서 상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펀치보이가 있는데 그죠? 우리 펀치보이의 힘을 이놈들이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드 찼으니까 하나 채워놓도록 합시다. 시간 좀 벌어놓고 일단 여기에 깔고요. 자 지금 제가 정신이 없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깔면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잘하네요. 나쁘지 않죠 지금. 아 시간을 이쪽을 끄는 게 아닌데. 자 피아노. 아 피아노가 밟아버리면 슬픈데요. 쏴야죠. 네 밟기 전에 쐈어요. 잘했습니다. 네, 피아노를 잡은 거는 잘한 겁니다. 또 왔다. 일단 멈춰줄 수 있을까? 멈출 수 있네. 저 멈추는 게 피아노도 멈춰지네요. 자, 아래쪽. 자 아직 휴즈 웨이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휴즈 웨이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버틸 수 있어. 이건 충분히 가능해. 지금 방어 라인이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하나도 안 뚫리고. 어, 정말 좋은 방어였어요. 오, 아주 이상적인. 자, 넥스트 레벨은 요 녀석이 나왔군요. 저거 어떡하지? 가르강티아가 있는데요? 가르강티아가 있으면은 저 가르강티아 뭐 이상한 걸 들고 있어요. 네, 무서운 걸 들고 있는 가르강티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금. 나 저거 자신 없어. 가르강티아 너무 무서워. 자, 일단은 이게 부메랑으로 갈지 아니면은 더블로 갈지를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저거 아래 나온 거 전원부터 먼저 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또 큰일 났네요. 아예 부메랑으로 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만 합니다. 약간 도박이긴 한데 충분히 생각은 해볼만 하죠. 부메랑이 모였을 때 좋기는 한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어. 저거 그냥 하나 버려. 아, 버리지 말고 해바라기를 강화시키면 되는 건데, 그죠? 해바라기 강화시키면 나오죠. 아, 그거 써버릴걸. 제가 좀 어리석었네요. 해바라기를 차라리 강화를 하는 건데 제가 좀 어리석었어요. 좋아요. 위쪽을 대비한 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뒤쪽 공격이 안 된다는 건 아픔이었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어. 얼려놓고 잡아. 얼리는 것도 안 됩니다. 아, 뒤쪽이. 뒤쪽이 털리는 건 답이 없는데. 아, 해바라기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써야 되나? 이렇게. 왜 안 맞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없어도 너무 없네요. 와, 이건 졌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와, 뒤쪽 방어 전혀 안 되고. 잠깐만요. 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잠깐만, 지금 위급한 데는 막아야 돼요. 네, 급한 데는 막아야 돼서. 아, 저게 그냥 먹혀버리네. 와, 뒤로 날아오는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아, 이래서 뒤로 쏠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한 건데. 와, 야, 앞뒤로 털려버리니까 답이 없네요. 아, 이거 안 돼. 이건 못 이겨요. 이거 앞뒤로 털리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자, 이 앞뒤로 털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앞뒤로 털리는 거. 아, 레벨 5까지밖에 못한 거네요. 다시 시작해야 되네요, 처음부터. 네, 요거 한번 깨보고 싶은데, 요거 한번 깨보고 싶은데, 또 이게, 좀 그렇습니다. 빅배드, 부츠, 요거 좀 깼으면 좋겠는데, 요 깨서 얻을 수 있는,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세이브 앤 퀴즈를 하겠습니다. 네, 다 못 깨드려서 죄송해요. 약간 좀 뽑기 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젠가든에 뭐가 있죠? 아, 요거. 알고 있죠? 자, 메인 스토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엔들레스는 너무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퀘스트 컴플릿. 보석 하나를 주는군요. 리워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보석 하나 주네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메인 시나리오를 진행을 해야 되죠. 더블 바라기. 그 다음에 저 옷 놓는 녀석들하고 저 녀석들 뒤로 오는 녀석들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뒤도 좀 커버를 하는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뒤로 올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요게 새로 나온 녀석이잖아요, 그죠? 가스 나오고 뭐 그런다는 거 요거고 뒤쪽을 좀 처리를 해줘야 돼서 뒤로 점프를 하러 간 친구 때문에라도 요거를 한 줄 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앞뒤로 쏘는 친구.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앞뒤로 쏘는 친구를 한 줄을 깔고 앞쪽에다가는 일단 요거로 버틸 거고 요거 있어야 될 테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 앞쪽에다가 이건가. 자, 어떻습니까? 잠깐만, 감자폭탄이면은 답이 없으니까. 아, 근데 감자폭탄 빼고는 제가 좀 자신은 없어요. 감자폭탄 빼고는 자신감은 없는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자, 요 움직이는 거에 내가 이거 하나, 요 녀석 하나 놓으면은 웬만한 건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은 얘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거든요. 100원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자. 어? 아, 뒤쪽으로 데미지를 주는구나. 뒤로 방귀를 끼면서. 아, 그렇구나. 아하. 뒤에 한 줄에 대해서 방귀를 끼면서 데미지를 주는 친구였나요? 의외로 꽤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땐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왔어요. 지금 왔어요. 얘는 그냥 이거 먹이고 이거를 놔야 돼요. 그리고 저 아랫 녀석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충분히 앞뒤로 처리가 가능하죠? 자, 이 녀석 어떻게 처리하지? 얘 어떡하지? 매겼어요. 매겼으면 됐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얘네를 막을 준비가 아, 멈춰버리네. 애들이 멈추네. 자, 문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건데 괜찮아. 막을 수 있어. 제일 윗줄만 조심 지키면 끝나요. 됐습니다.
제 아래쪽은 요 매겨야 되죠. 자, 괜찮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버티면 돼요. 무조건 버티면 이겨요. 야, 와, 버티면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또 뒤로 오네요. 괜찮아. 어떻게든 버텨만 보자. 아, 제 아랫줄. 제 아랫줄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다. 피해버리고. 방금 피한 건 참 좋았어. 뒤로 가면 가능하죠. 자, 제일 아랫라인만, 요는 제일 아랫라인만 어떻게든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한 줄은 끝났고요. 다른 줄만 잘 막으면 돼. 됐어요. 어, 이건 거의 스파이크라고 이겼네요. 네, 그죠? 지뢰 깔아서 이기는 느낌이네요. 야, 이렇게도 이길 수 있구나. 신기하다. 앞으로도 지뢰를 더 사랑해야겠어. 좋습니다.